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크소울3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소울3는 다크소울 시리즈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블러드본을 1회차, 2회차까지 해봤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글화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오른쪽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300명씩 1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언의 의미를 깨닫는 거야. The fire fades and the lords go without throne. 비디오는 영상은 참 좋다. 와우. 과연 PC는 얼마나 화질이 좋을까요? 60프레임인데. When the link of fire is threatened, the bell tolls, unearthing the old lords of cinder from their graves. Aldrich, saint of the deep. 이게 뭐야? 조금 더 화질 좋게 만들었어요. 거인용. 다크소울 진짜 블러드본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게 BGM이 완벽해 진짜 둘 다. BGM이 정말 몰입감을 정말 도와줘요. 왕들은 공차를 떠나게 되겠지. And the unkindled will rise. 그리고 불 꺼진 쟤들이 찾아온다. Nameless, 이름도 없고 장작조차 되지 못한 저주받은 불사. And so it is. Ash seeketh embers. 뭔가 보스들 중에서 왕이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시작했는데 캐릭터 아 맞죠 블러드본에서도 캐릭터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름은 키보드가 있으니까요 키보드로 만들겠습니다. 한글이 안 돼? 그렇다면 뭐 조마문 그냥 무난하게 갑시다. 아 나머지도 키보드로 할까? 성별 이름 완료. 성별 성별을 변경하면 일부 편집 정보가 사라집니다. 여성이어도 변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남자하고 잠깐만 혹시 능력치는 안 달라지는 것 같고. 자 연령층은 뭐 당연히 청년이지 이런 걸 고른 사람이 있을까? 출신 기사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전쟁 기사 방랑의 끝에서 쓰러진 이름 없는 하급 기사 높은 체력과 단단한 금속 갑옷으로 타격에 강하다. 기사나 전사가 가장 무난하다고요? 나머지는 좀 2회차 분위기인가요? 높은 근력으로 무거운 전투 도끼를 휘두른다. 근데 기사 쪽을 가겠습니다. 지금 좀 봤는데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몇 회차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보니까 일단 거의 소드 롱소드급으로 가던데? 그럼 기사 아니겠어요? 나 근데 나는 1회차만 할 건 아니어서 내가 만약에 깬다면 다양한 캐릭터를 또 다음에 해보자고. 자, 부장품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어?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보석의 반지, 최대 HP가 늘었는 생명의 반지, 여신의 축복. HP를 모두 회복하고 모든 상태 이상을 치료한다. 1회차인데 흙수저보다 금수저라라고? 금수저도 있잖아. 누가 집느냐에 따라서 그게 금수저가 되는 거야. 내가 하면 금도금 벗겨진다. 근데 이건 뭐 사기 없을까? 이건 일회용인가요? 이 템들은? HP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최대 HP가 늘어난다. HP를 모두 회복하고 모든 상태 이상을 치료한다.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 체력이? 반지 빼고 일회용이라고요? 그래? 반지는 일회용이 아니야? 그럼 반지 하겠네. 최대 HP가 늘어난다. 오케이. 생기면서 잠깐만 여기서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야 근데 기사가 얼굴 있어서 뭐하냐?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우 이럴 수가. 얼굴이 그냥 확 달라지네. 아, 얘는 좀 원펀맨 닮았다. 아, 야 근데 얘 좀 마음에 든다. 거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 잠깐만 생김새.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이제 패드로 해도 되겠지? 볼까요? 이거 한번 돌. 야 이게 이렇게만 봐서 몰랐는데 진짜 눈이 이만한 거야 지금? 미쳤네 이거.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석유 유출이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뭐야 이거 저기 다크소울 제작진이 이거 미쳤네 이거. 어? 약간 나 같은. 닮지 않았어? 봐봐. 그치 닮았죠? 이루실의 정조. 향간에 두목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 신들의 용모. 이게 신의 용모야? 김진이라고? 내가 볼 땐 김진보다는 그거 같은데 클릭비에 그 저기 음주운전 하셨던 분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음주운전 하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고 하신 분 누구였지? 아무튼 그분. 아 맞아요. 많이 닮았는데요. 뭔가 그냥 얼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도 가겠습니다. 프로도 아스토라의 귀족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색깔만 바꾸자. 체격 이것도 중요할까? 머리가 크다 머리가 작다 뭐야 이거. 야 몸은 무조건 말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잘 피해 다니지 않겠어?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예전에 서든어택 보면 여자 캐릭터들이 저거였거든. 훨씬 더 안 맞았거든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근데 내가 얘 팔뚝보다는 제 팔뚝이 훨씬 더 얇아요. 진짜 제 팔뚝 정말 얇은 편이거든요. 진짜. 이게 안 보일 텐데. 봐봐, 나 완전 나는. 내가 팔이, 팔뚝이 살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래요? 나보다 굵어? 내가 굵어요? 그래? 나는 팔뚝이 되게 얇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약간 좀 병적이란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나는 팔뚝 빼고는 배가 삼겹살이고 얼굴 지금 턱선 진짜 하나도 없어. 이제 살쪘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빼야 돼. 매우 말랐다 갑시다.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봐봐. 근력 13이죠? 다부지다. 똑같아. 그렇다면 그러긴 어렵겠지만 캐릭터가 조금이라도 마른 캐릭터를 합시다. 뭐야? 잠깐만. 목소리 못 들어봐? 테스트 재생. 우리 목소리는 여러분 노년으로 갑시다. 약간 애늙은이 컨셉. 체질. 근육량. 표준. 오! 야! 근육질 갑시다. 근육질 가고 체모량. 체격 상세. 가슴 64. 왜 커지고 있는 거야, 이게? 와, 헐크네, 이거.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내 몸이 딱 이래요, 진짜. 제 몸이 딱 이래. 제가. 이래 보여도 어깨가 상당히 넓은 편이, 진짜로. 군대에서도 예전에. 아, 얘 뭐야. 이거 봐봐. 이거 50, 막 이만 하잖아요. 제가 어깨가 실제로 진짜 넓거든요. 근데 팔뚝은 진짜 얇은 편이야, 팔뚝은. 약간 내 몸이 이러거든. 제가 올 가슴이랑 배 근육 있는 체질이거든요. 나는 근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야. 살찌면 이게 살이 찌면 금방 이렇게 막 배가 나와 보이고 막 가슴 살쪄 보여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다리 뭐 이대로 가. 팔뚝 잘만 키우시면 몸매 잘 빠지실 듯. 아, 팔뚝은 안 늘어요. 피부는 무조건 백혈병. 오우, 이건 뭐야? 예전에 생존 게임 아크했던 시절 생각나는데. 색깔이 이거. 아, 원래 오늘 생존 게임 하려고 그랬었는데 룬님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다고 오늘 저기 뭐 1년치 휴가를 냈다 하더라고요. 원래 오늘 생존 게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충분한 생존 게임이라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대로 갑시다. 그 형도 많이 변했어. 예전 내가 하자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 된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해. 오케이. 가볼까요? 아니요, 내가 휴가 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루 있어.
뭐야? 죽은 자의 소생 같다. 난가? 제 묘소 나야? 오케이. 잠깐만요. 이게 어두운 게임이어가지고 캠이 되게 맞추기 힘들어. 됐다. 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오케이, 이제 캠 주변에 뭐 문제 없죠? 됐지? 완벽해. 좀비 같은 느낌인데, 뭔가. 자, 메시지를 읽는다. 카메라 조작. 아, 완전 블러드본이랑 똑같네. 통상 공격. 어, 아이 미친. 그냥 눌러봤는데 실언. 강공격. 이게 정말 중요한 공격이거든. 강공격. 아, 왼쪽 위에 스태미너가 있네. 에스트병은 휴식을 취하면 재충전된다고요? 여기 없나요? 오케이, 좋았어. 결국 재충전된다는 얘기죠? 이거 받고. 어, 쟤는 딱 이걸 응용해서 죽여라 그건가? 타겟 고정. 들어와봐 이 자식아. 들어와봐. 야, 이거 너무 튜토리얼 아니야? 이렇게 쉬운 게임 아니잖아. 이 게임 왜 이래? 너무했잖아. 자, 백스텝. 오케이, 우선 패링 넣은 줄 알았네.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백스텝. 이거는 잘 안 쓰게 되고 이걸 많이 쓰지. 보스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계속 구르잖아요. 이거 완전 어려운 게임이지. 절대 쉽지 않은 게임이지. 이동 대시.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랑 다를 게 없는데? 구르기. 이거는 그냥 잠깐만. 오오오! 아, 깜짝이야. 아, 나 놀래라 이씨. 이거 백, 이거랑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 그냥 구르기랑. 아, 이렇게 하면 달리게 된다고. 아하, 아, 그렇구나. 아, 쟤 블러드문 너무 오랜만에 했나봐. 그 기억도 잘 안 나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어, 깜짝이야, 씨. 어, 놀래라. 버튼. 아, 버튼 잘못 눌렀어. 와, 체력 따는 거 봐라. 어, 놀래라. 놀랬어. 여기 있으면 이게 저장인가? 아니네, 템이네. 버려진 유해의 소울. 다크 소울. 자, 또 돌아볼까요?
쓰리는 서서히 강해진다고요? 애들이? 에스트 제피병. 푸른색의 무슨 병을 얻었네. 어? 저기도 뒤치기 할 수 있게 돼 있네. 가드. 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구나. 가드. 여기 위는 뭐야? 페리. 페링 말하는 거지? 페리 공격을 튕겨내네. 페링 성공 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다시. 어우 이씨 내가 죽겠어 이 자식아. 하나 빨아. 노노노노. 어? 안되네. 이게 아닌가요? 씨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예전에는 근데 블러드본에서는 총을 쏴가지고 패링을 넣었었는데. 파란색은 만화병이고요. 공격을 튕겨낸다. 이거 여러분 나 패링 제대로 못 넣은거죠? 어허 발차기.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발차기야? 어우 야 잘 안나간다. 좀 잘 안나가네요. 이게 RB가 공격키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발로 차는데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 잘 눌러야겠네요. 오 뭐야 이거. 야 이 자식아 이제는 또 화살까지 석궁까지 사라질 것 같은 소울. 아이템 사용. 하하 이렇게 하면 만화로 바꾸는 거고. 오케이 좌우 무기 바꾸기. 지금 추가적으로 무기가 없네. 추가 무기가 없으니까 해제밖에 안 되네요. 오른손 무기 양손 잡기. 양손 잡기 상태일 때 LT 오른손 무기 전투 기술. 가만 있어봐. 이러면 양손. 와 이거 지리는 기술. 뭐야 모은다. 어어. 아 잠깐만. 딜레이에서 치면 안 돼. 이런 쌍. 한 손을 바꿔. 막아. 어우 야 뒤지겄네. 이런 운명을 여기서 한번 시작해봐. 나의 가능성을 내가 다크소울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다. 좋았어. 이 정도면 적응할 수 있지. 하필이면 양손으로 바꿀 때 리치는 길지만 딜레이 심할 때 와가지고 이 자식들이. 아 양손 무기 잡을 때 무기 전투 기술. 야 근데 이거 진짜 저거다. 완전 이거 보스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패링 걸고 하면 대박이겠는데 이거. 저 뒤치기 한번 노려봐 쟤한테. 체력이 없어 죽겠는데 이거. 없어. 제발 뒤돌지 마세요. 가! 야무졌다. 체력 안 주냐? 이불 위딘에서 본 빡침을 보게 될 것 같다고요? 돌아가다. 어이 무서워. 야 여긴 가지 말자. 야 여긴 아닌 것 같아. 야 다크소울은 충분히 정말 그 유저에게 뼈 아픔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임이야. 진짜 이거는 항상 똑같죠.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건 그거야. 죽음으로.
유다이 씨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 깝치지 말아야 돼. 괜히 저기서 가면은 2회차 때 가야지 걔 노답될 수 있어. 와우. PC판만 해봤지만 그래픽 참 좋네. 여러분, 이게 바로 풀옵션의 화질입니다. 와, 딱 저기가 이제 관문일 것 같은데. 바닥에 있는 메시지들은 안 믿는 게 좋다고 낚시가 많다고? 다시 가? 어떡하지? 그냥 가겠어. 자, 이러면 S2병 차겠구만. 휴식하기가 있네. 아, 이러면 이제 휴식이 1이 늘어났는데? 떠난다. 잠깐만요. 떠나다가 그냥 뒤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자, 들어와봐. 패링 제대로 했는데? 안되네, 패링이. 패링이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혈흔을 만진다. 여기서 누군가 쌓았던 흔적이 있네. 이러다 죽은거 아니야, 얘? 죽었네, 여기서. 여기서 죽었네. 아! 오 마이 갓! 아! 와! 아, 구석에 몰렸네. 아, 자존심 상해. 아. 아니, 아니야. 자존심 상한다. 아. 야, 들어와 봐. 나 자존심 상하니까 지금. 꺼져. 방금 패닝 됐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블러드본에서 성검 들고 다닌 것 같네. 뭐야, 또 누가 뛰어온다 이거. 양쪽에서 온다. 아, 굴러. 아, 자꾸 헷갈려. 와씨. 너네는 내가 키 익숙해지면 너네 죽었어, 이씨. 너네는 내가 키 익숙해진 순간 너네는 다 싸그리다 죽을 줄 알아, 너네는. 이 자식들아, 임마. 야, 예전에 이거 저기 닮았다. 그 블러드본에서 현피 뜰 때랑 닮았네. 그래서 PK 뜰 때 이런 데였거든. 이런 데서 PK 떴지 내가. 레벨 250이었거든 그때. 야, 이거 하는 순간 다시 저장된 저기 뭐 다시 설마 살아나는 거야 이거? 이거 맞기대? 오케이. 휴식하면 몬스터 리젠 된다고? 이런 씨. 야, 이럴 수가. 이것도 언젠간 달려올 텐 다시 다 올 텐데. 대시 중에 L 점프. 어디서 봐. 이런 와중에? 아. 야, 어쩔 수 없어. 다시 가. 됐어. 야, 나올 놈들 다 나와. 니네 다 거기 있는 거 알아.
됐어. 야 이제 적응했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저 별거 아닌 거 못하면 죽어. 생가사를. 뭐야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옆에 오는 소리가 났거든. 오케이. 야 야 형 감각 찾았다. 좋아서. 야 예전에 막 진짜 그 피눈물 흘렸던 그때 그 눈물이 다시 기억이 났어. 오늘 감각 찾았어 이제. 어? 아, 왜 이래? 에이 설마. 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이래. 아 벌써부터 이제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야? 맞아? 어허 이거 봐라. 아 얘가 보스인 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뭐 다 하고 깨우는 그런 게 아니라? 야씨 바로 가서 뒤치기! 뭐야? 검을 뽑는다? 검을 뽑는 순간 뒤집어오는 힘이 열릴 것 같아. 캡슐지 날 것 같아 얘. 우후. 저 검 내가 가지면 안 되냐? 조졌다 왔다 야 왔어. 굴러 어허 들어와 형님. 들어와 야 여기서는 오우 쉣. 한 손검 바꿔. 어떻게 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잘못했어요. 아유 쉣 더 팍. 야 아, 아이 단단해 꼬였다 지금. 오케이 왔다. 와 이거 뭐야 이거. 패턴 봐라. 와. 탈주 기사의 갑옷. 그래도 PC판 사서 정말 다행인 게, 와 이거 풀스포판에서는 이거 죽을 때마다 로딩 어떻게 기다리냐.